동원이 형님은 저는 왜 또 아니라니까 왓싹 섭등이들 사업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코드섹서 권혜훈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권혜훈 씨를 모시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서울 사시는 줄 알았는데 아, 저는 구미 살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 구미. 자, 그러면 일단 권혜훈 씨가 어떤 영상들을 찍고 있는지 영상 보고 오세요. 네, 일단은 오늘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질문을 통해서 권혜훈 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 질문하기 앞서 서울바에 나오신 소감을 조금 듣고 싶어서 아, 예전부터 한 번씩 그냥 이렇게 봤는데 아, 직접 와보니까 또 이게 좀 정말 예쁘고 이게 장소가 예, 그리고? 아, 그리고? 그리고 뭐 없어요? 아, 그리고 있잖아요. 서비 형님이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아, 저요? 제가 형이라고요? 네, 저보다 한 살 많아요. 동생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 그런 건 아니고. 이상이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안고 싶어요. 아. 자, 일단 영상 이제 촬영 구도와 먹는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요. 네네. 이게 댓글 보면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 제가 아프리카 TV를 옛날에 많이 봤어요. 공부하시는 분들 차랍차랍거리는 소리만 네네. 집중 공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네. 거기서 이 소리를 따왔죠. 방송사들이 네. 보면은 카메라를 찍을 때 확대를 해서 찍어요. 맞아 맞아. 허겁지겁 맛있게 입 안을 꽈득 채워서 이렇게 먹었을 때 진짜 배고픔을 느껴요, 보는 사람은. 네네. 거기서 또 따와서 그걸 연결시킨 거예요. 나름 전략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옛날에는 솔직히 핸드폰으로 찍으셨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카메라를 들고 하세요? 원래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지금도요? 네. 기술이 발달한 건가? 아, 그렇죠. 이제 세상이 발달하면서 IT 기술도 발달하고. 네. 아, 지금도 그럼 핸드폰으로 찍고 계시구나. 아, 그렇죠. 각도는 이렇게 찍어요. 아, 또 이게 또 하나 얘기해 드릴 게 있어요. 뭐요? 스피커가 여기 달려있어요. 그죠? 자연스럽게 손의 마찰로 인해서 소리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 이거 한번 이걸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제가 이거... 이게 아까 만든 김밥인데 아... 김밥은 진짜 누가 먹니? 이 소리 아니에요. 부르는 이유가 네. 복식 호흡이에요. 노래도 하잖아요. 네, 네. 음식을 먹기 전에도 공기를 내뱉고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음식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숨 참으면서 먹다가 마지막에 내뱉을 때 쉬는 소리를 들리는 과학적입니다. 정말 과학적이네. 예전에 이제 생방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편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면? 네, 똑같죠. 한 번씩 이제 푸드 파이팅. 그거는 제가 맡깁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뭐 카메라를 좀 바꿔보겠다거나 아, 저는 카메라로 지금 뭔가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거 부분에서는 살짝 떨어진다고 봐요. 근데 뭔가 일반 사람 같잖아요, 그냥. 그냥 평범한 사람. 그냥 평범한 형, 오빠, 동생, 누나. 그런 평범한 걸 좋아해요, 저는. 뭔가 기술적이고 뭔가 쏘고 막 이런 거보다는 저하고 또 안 어울려요, 그런 게. 아, 뭔지 알겠습니다. 네. 맛없는데 이제 마신 척하고 먹었던 적이 있으세요? 아, 영상을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맛없으면 저는 안 먹어요. 자, 그러면 섞어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이 없었던 거. 어떤 분이 댓글로 엽떡하고 찜닭이랑 섞어 먹으면 맛있대요. 그거 먹어봤는데 뭔가 살짝 신맛이 났어요. 신맛. 그럼 반대로 섞어 먹었을 때 꿀조합. 꿀조합이요. 설탕이랑 치즈 떡볶이. 흰전 치즈 떡볶이에 설탕을 넣어 먹으면 걸쭉해지면서 뭔가 과학적인 맛이 나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볼게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이요? 치킨. 치킨은 의외로 평범한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평범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쉽게 먹을 수 있고 다 솔직히 고기가 양념 맛이지 고기 맛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요즘 주변 지인분들하고 같이 영상 자주 찍으시잖아요. 네네. 그 특별한 뭐 이유는 없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평범한 거. 과장성이 없고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거 하면서 찍는 사람도 재밌어야 되고 네. 보는 사람도 재밌어야 되고 그러니까 네. 단지 딱 그 이유예요. 이 이상도 아니고 딱 지키시는 네. 딱 선이 네. 있으시네. 네.
혹시 술 드실래요? 그럼 뭐 그냥 술이 아예 음료수예요 저는. 위스키에다가 콜라를 타서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비율 7:3입니다 7:3? 오케이. 콜라가 7이요. 알겠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먹방 할 때마다 구박을 좀 받는 컨셉인 것 같은데. 네. 그 컨셉 맞죠?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서 영상에 나오는 게 한 90%가 현실성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냥 꾸밈 없이 하는 네, 거다. 거의 그냥 이제 거기서 재미를 추구하는 게 한 10% 정도만 되는데 나머지는 다 평소 그대로예요 그냥. 제가 오늘 처음 뵙긴 했는데 네. 컨셉 이런 게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네요 진짜.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정말 재밌어서 영상에 출연해 주신다는데 네.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를 해주자면?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아, 진짜요? 없어요. 실제로 뒤에 친구분이 와 계신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잘 먹는다 뿐이지 뭐 신기하지도 않고 그냥 먹는 게 일인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그대로예요 그냥. 혹시 좋아하는 칵테일 있으세요? 저요? 그 이름 뭐였지? 그죠? 옥보당. 아 옥보당. 옥보당 맛있죠. 옥보당이요? 그 영화 아니에요? 남자들은 다 알지 옥보당. 자신만의 독특한 감탄사들이 많은데 혹시 그 하나하나 좀 뜻을 좀 알려줄 수 있나요? 하나만 얘기하면 돼요. 야미 맛있다. 그건 다 하는 거고. 아, 그 야미 빼고는 다 뜻이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감탄사예요. 그냥 말 그대로.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댓글에 권혜원 씨를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건강 같은 거. 맞습니다. 지금 혹시 건강 상태는 어때요? 제가 지금 뭐 건강검진을 예약을 해놨거든요. 이번 달 안에 이제 운동을 다시 끊어가지고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찌면은 제가 다시 빼고 찌면 다시 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똑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름 없어요. 먹어보세요. 와우. 무슨 맛이에요? 안주 맛이에요. 이거 드시고? 네. 이거는 안주. 네, 달달하네요. 자 그러면 그 신동훈님하고 욕망의 먹방과 다른 회원님만 매력이 있다면 독자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아 동훈 형님은 실제로 야한 데서 영감을 얻어요. 저는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야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 뭔지 알겠다. 그 차이죠. 아 그 차이구나 진짜. 네. 어떻게 보면 회원님 되게 순수한 거고 동훈이 형은 아예 대놓고 야한 걸 생각하고 시간 멈추는 먹방이라 해서 떡볶! 목욕탕 스치는 거 얘기해줬어요. 시간 멈추는 그 야동이 있어요. 거기서 따온 거 같아.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디테일한 게 뭐지? 퍼프. 아까 보니까 오이 싫어하신다 했는데 아 예. 그거 말고 다른 또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오이는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제가. 거.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교실에서 배식을 받았어요. 네, 네, 맞아 맞아.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생이라고 봐주는 게 없었어요. 음식 남기면 두드러 패요 그냥. 아 진짜? 맞아요. 그게 두드러 패요 그냥. 근데 그때 제가 오이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해서 안 먹고 있는데 선생님이 와서 더 가혹하게 숟가락에 밥을 뜨고 그 위에 오이를 올리고 제 입에 쑤셔 넣는 거예요. 아... 그 뒤로 못 먹었어요. 저는 그런 비슷한 사례 있었어요. 학교에 그 우유 나눠주잖아요. 우유. 네. 우유를 다 먹고 나면 밑에 조금 남잖아요. 우유. 그렇죠. 남는 게 싫다고 선생님이 우유 그 박스를 가져왔고 무슨 대야에다가 그 남은 우유를 다 그 한 그릇에 담은 다음에 그런 건 돌려가면서 한 명씩 다 먹으라고. 아. 그 반 전체를.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야. 지금. 그때 당시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 정말 조금. 네, 사이코패스 같아. 다른 유튜버들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푸드파이팅이라는 걸 콜라보를 그렇죠. 하시는데 그렇죠. 서울로 이사할 계획은 아예 없으신가요? 아 저는 없어요.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한 곳에만 있으면 또 지루해져요. 뭐 구미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시간을 내서 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친구들이 다 지방에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 많아요 제가. 뭔가 서울에 오면 일적으로 만난 느낌이 들 것 같고 옛날 친구들하고 그렇게 있는 게 저는 좋아가지고 지방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 서울에서 만나면은 나 때문에 서울까지 오면 약간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나름님이 이제 서울바에 나와서 제일 친한 유튜버가 이제 권혜원 씨라고 했거든요. 네.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진짜? 네. 근데 그 김나름 씨하고는 네. 연이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먼저 이제 연락하는 스타일이에요.
영상을 찍더라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뭔가 지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연락을 제가 먼저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하거든요. 나름 영상을 보면서 그냥 일적으로 만나지 않는 그런 느낌일 것 같다 해서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연락한 지 한 두 달 만에 만나게 됐죠. 먹방 콘텐츠 같은 걸 하시면 힘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힘든 거요? 힘든 거라기보다는 특별한 걸 먹을까? 이거 외에는 없어요. 콘텐츠의 주제를 매번 그렇죠. 다르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자 그럼 페북에서 먹방을 진행했던 장소를 공개를 하시던데 네. 그게 뭐 혹시 뭐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지인 가게라든지 무료로 음식을 준다든지 소량의 금액을 준다든지 그 맛집 탐방을 갔는데 맛이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100군데가 있으면 한 군데 정도. 왜냐면 제가 가기 전에 미리 그 집을 다 검색해놓고 그 집에 대해서 알아놓고 가거든요. 그냥 네. 가는 게 아니구나. 네 그렇구나. 그렇죠. 먹방 말고 솔직히 도전해보고 싶은 컨텐츠는 있으세요? 솔직히 생각을 안 해봤어요. 뭔가 음식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서 그런 것만 했지 딴 건 생각을 안 해봤어요. ASMR 먹방은 따로 뭐 제가 아까 소리 했잖아요. 내려고 해서 내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냥 쩝쩝이 아니고 찹찹이거든요. ASMR은 뭔가 인위적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다 똑같아요. 도전을 해봤어요 ASMR을. 네. 그래서 원래 각도로 찍 때 ASMR 마이크를 끼고 영상을 찍었는데 돼지가 사료 먹는 소리 나더라고요. 이거 한 번만 한 테이 먹어서 아, 원래 내가 먹으면... ASMR 한다면 됐습니다. 네, 그럼 3초 대답할게요. 아, 3초요? 정장 친구 대 전세계 친구. 하나, 둘, 셋. 둘 중에 고르라고요? 당연하죠. 아, 못 고릅니다. 아, 이거 벌칙 마시셔야 돼요. 아, 이거 못 고르면 맞아야 돼요. 아, 당연하죠.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고를 수가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예. 설탕의 떡볶이 대 불닭소스의 짜장면. 설탕 떡볶이. 자는 친구 옆에서 먹방 대 다이어트 하는 친구 옆에서 먹방. 다이어트 친구 먹방. 진짜 재밌어요. 엠브로 대 김나름. 하나, 둘. 엠브로요? 불어먹는 게 네. 진짜 그게 신호흡이에요? 아 당연하죠. 공식 호흡이에요. 패턴이 있어요. 1, 2, 3으로 나눠지는데 1은 이제 내뱉고 2는 머금고 3번 내뱉는 거예요. 생각하고 보시면 알아요. 모든 음식을 또 섞어 먹잖아요. 아 그거? 스카묵자 약간 이거. 제가 평소에 얘기하고 싶었던 질문들만 골라서 해주셨어요. 아 그러네. 경상도가 약간 섞어먹는 게 살짝 있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먹고 맛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와 같이 먹으면 뭔가 다른 맛이 날 것 같고 그런 호기심이 있어요. 떡볶이 국물에다 참외 드신 적도 있고. 야미. 뭔데 드시겠다. 뭔데. 튀김 만두를 팥빙수에 찍어. 오 예스. 멋있다. 이거를 욕하는 사람들은 비빔밥을 먹으면 안 돼요 진짜로. 예,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고민 있으세요? 고민이요? 네. 제가 딱 고민한 건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영상을 찍고 밤에 운동하고 자는 거 이게 제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럼 나름 규칙적인 룰을. 네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있고 오후에 일어날 때도 있고 둘 중에 일어나는데 항상 잠은 늦게 자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말... 건강이 진짜 안 좋아지겠다. 아 근데 영양제는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변비 걸리고 이럴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네.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시청자분들이 처음 볼 때는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약간 더티한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제 딴에는 뭔가 궁금한 음식들을 이용해서 뭐 맛있게 먹고 싶고 이런 거를 그냥 대리만족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애청자가 되신 분들은 처음에 더럽다 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좀 많이 더럽게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냥. 더럽다 그래도 네. 결국엔 야밀리가 된다. 네. 그렇죠. 광고 보고 오시죠. 지금 서울바에서 권혜훈 씨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다음 코너는 게스트 추천이에요. 전화 통화를 해서 이제 네. 돌발 질문을 받고 게스트 나오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시간. 정장 친구 한번 해볼까요? 정장 친구 좋습니다. 네. 아 이제 박 선생입니다. 박 선생. 여보세요? 다음 주나 뭐 다 다음 주나 뭐 한번 네가 이제 다음 게스트로 출연을 하려고 하거든 지금. 저 조선님 아 조선님 혹시 듣고 계십니까?
아, 네, 아, 듣고 스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너무 편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혹시 권혜훈 씨한테 비방용으로다가 돌발 질문 하나 한다면 어떤 질문 하실래요? 하루에 똥 몇 번 싸는데? 아, 날마다 틀리다. 아, 얼마나 쌌어요? 아, 나 진짜 궁금하다, 갑자기. 두 번은 세 번. 아, 그러면 다음에 꼭 부르면 나오실 수 있나요? 아, 저야 당연히 나갈 수 있죠. 아, 감사합니다. 만발의 준비를 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이 친구는 질문 좀 이상한 것도 많이 넣어줘요.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준비된 건 다 끝났고 이제 애장술을 공개할 시간인데 애장술이 어떤 네. 거죠? 저는 잭콕 지금 만들어주신 거 있잖아요. 잭콕. 네, 요겁니다. 잭콕이 본인한테 딱 맞는 술이에요? 아, 당연하죠. 소주는 맛이 없잖아요. 맥주도 그냥 배부르잖아요. 아, 왜 또? 밥을 먹고 토요일이지. 아, 아니니까. 권혜원 씨 주량은 반병. 아. 마무리로 덕담 나누기거든요? 네. 야자타임입니다. 나 처음 사실 페북 때 봤을 때는 눈이 이렇게 사실 좀 찢어진 인상이라서 눈빛이 조금 무섭다고 해야 되나? 아... 눈이 이렇게 찢어지니까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모르겠다 싶은 실제로 보니까 너무 크지? 아니, 니? 근데 진짜 보니까 너무 좋고 약간 구수하고 친근하고 오늘 처음 봤는데도 그런 게 없었고 보니까 잠도 늦게 자고 많이도 먹고 많이 싸기도 하지만 먹는 걸 즐기는 것 같아. 오케이. 그게 너무 보기 좋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처럼 하는데 이제 건강을 좀 신경 쓰면서 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정말 쓸데없이 카톡 보내도 되고 나는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 자주 하자. 방금 돼지띠 삼겹살 많이 물어. 오늘 조심히 내려가고 이번 연도엔 200만 찍으십시오. 아, 고맙다. 네. 짠! 오.